돈이 되는 시장새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이슈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급등락새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든 시장새끼, 급등락새끼입니다. 이 박셀바이오가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서 풀리지 않고 있고요. 조광 ILI 같은 경우 앞서서 저희가 또 봤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 오름세 여전하고요. 하나손해보험 7%까지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이슈들인지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간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고 이 중에서도 조광 ILI 같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치고 올라갔네요. 이제 어떤 종목 분석할까요? 조광 ILI는 뭐 무상증자 이슈로 네. 올라간 거니까 일단 뭐 공구원이나 뭐 이쪽으로 보시면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그래서 그거는 언급하기 좀 그렇고 박셀바이오가 이제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좀 보실 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넘게 이제 지금도 다시 또 재유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이제 특히 제약보다는 뭐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안 좋았었죠. 왜냐면 임상도 예. 못 하고 뭐 어떻게 이제 환자를 모집하기도 어렵고 암이라든지 기존 질환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에 대한 연구도 어떻게 보면 거의 중단되어 있었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올 초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NK 관련된 NK 면역세포를 이용한 뭐 업체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NK 맥스라는 종목이 움직였고 박셀바이오도 5월 달에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뭐 박셀바이오가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간 이유를 보면 간암 치료제 이제 뭐 박스 NK라는 NK 뭐 HCC라고 하는 그 물질이 효능을 이제 입증했다. 물론 이제 5월 달에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고 이게 이제 기존 치료제들보다 탁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계는 어차피 이게 임상 1상이었다는 거고 지금 임상 2상 2A 이제 중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중간 발표가 아마 이제 3분기에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3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갑자기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 그럼 과연 뭘 탑픽으로 세울까 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그 시각이 이쪽으로 좀 몰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서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도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존 치료제들 간암 치료제가 아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신라젠도 간암 치료제 한다고 했다가 실패했고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HLB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탁월하다고 하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이제 이상을 잘 끝내고 뭐 사실 이제 뭐 빨리 이제 조기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을 받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간 결과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또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다 하지만 뭐 조금 이제 밀리거나 내일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뭐 한 번은 들어가 볼 자리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로 보시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보시면 대응을 좀 변동성 클 수 있지만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고 이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제 연구 속도를 내는 그런 부분들을 호재거리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서 만약에 이게 풀리지 않는다면 이제 내일 시가 공략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제 뭐 내일 이제 시가가 너무 높게 시작하면 사실 공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한 5% 이내에서 올랐다가 뭐 살짝 눌림목을 줬다 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무렵에는 한번 또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고요. 목표가 8만 원, 손절라인 4만 5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수급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시장새끼 수급새끼입니다. 네이버가 5%대 오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수익성 개선 여지는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 보니 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와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6%까지도 다시 한번 좀 슈팅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원익 QNC도 6%대 상승력 같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삼성증권까지도 5% 상승력인데 어떠한 수급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한 종목 꼽아 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보실까요? 일단 뭐 네이버나 이쪽은 다 너무 많이들 얘기하셨을 것 같고 예. 원익 QNC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팔로우업을 계속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 회사는 지금 뭐 전혀 5월 달에 3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계속 똑같이 잘 진행되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반도체 투자에 대한 심리, 뭐 재고가 많이 늘어난다, 앞으로 반도체가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좀 급락을 한 케이스인데, 사실 회사는 지금 변함없이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증설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금 그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게 쿼츠라든지 세라믹 관련된 그런 반도체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료가 생각보다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좀 타이트하다라는 부분, 그럼 가격을 잘 받겠죠. 그리고 이제 TSMC향의 매출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대만 쪽에 있는 공장도 지금 추가 증설 중에 있습니다.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수했던 그 미국 자회사 모멘티브라는 회사도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증설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매출이 더 늘어날 텐데, 그 미국향 매출이 뭐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 성장성도 유효하고 지금 현재 실적도 굉장히 점프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5월 달에 갔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빠졌던 거는 그냥 삼성전자의 급락에 따른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그 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불똥이 튀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다시 이제 뭐 제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매수가는 2만 6천 원, 뭐 손절가는 3만, 목표가는 3만 4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원익QNC 같은 경우는 기관 쪽의 수급이 정말 엄청났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할 만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때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전망이 안 좋아지고 혼자 나홀로 이제 고점을 가고 있었죠, 5월 달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고 계신 분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또 그 거꾸로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 당시에 원익QNC가 올라갈 무렵부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다시 이제 이 자리에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쪽 안에 있는 회사 관계자들도 하는 얘기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심리 때문에 좀 수급이 악화됐었던 부분, 그다음에 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심리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좀 분석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장에서 6%대 슈팅은 나오고 있습니다. 25,950원 흐름이고.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같이 또 붙어주고 있네요. 원익QNC 같은 경우 목표가와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원익QNC는 목표가는 뭐 전고점이 지금 3만 5천 원대인데 한 3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뭐 리바운딩 나올 수 있으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3만 원 지금 이제 이게 목표가가 이제 너무 높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손절가는 좀 짧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못 돌려서 2만 3천 원대를 깬다, 2만 4천 원을 깨고 2만 3천 원대를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 회사가 좋든 나쁘든 하여간 수급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끊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3만 4천 원, 손절라인 2만 3천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테마 새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테마가 형성이 된 테마 세트입니다. 은행주들이 오늘 6%까지도 슈팅이 나오는데 미국 시티그룹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좀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국내 은행주에도 좀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6% 형성되고 있고요. 조선주들 4.9%까지도 지금 상승력 함께 나와주고 있네요. 여기에 우주항공 산업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섹터 안에서 어떠한 테마 형성인지도 함께 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조선주,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까지 세 가지 테마가 좀 형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어떤 쪽을 좀 또 보실까요? 뭐 은행주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었다가 올라오니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은행주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번에 오른 거는 그냥 미국 시티그룹이랑 웰스파고가 올라서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어느 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좀 작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오고 나머지 이제 대표주는 대표인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되돌림이 좀 나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티그룹이라든지 웰스파고가 2분기 이제 실적 전망이 생각보다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뭐 시티 같은 경우는 뭐 13% 이상 올랐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은행 쪽이 좀 강한 쪽은 물론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반 예대 마진을 주로 따먹는 이제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좀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투자가 좀 베이스가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은 미국의 상업은행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티라든지 웰스파고의 움직임에 좀 더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고 또 이제 간밤에 뭐 이제 주말이죠. 뭐 소매 판매가 호조라든지 이런 예. 것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씀씀이가 괜찮다라고 하면 대출을 줄이지 않을 거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런 부분들 오히려 지금 뭐 대출은 더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사실은 뭐 다른 문제들도 있죠. 정부에서 뭐 규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금리는 상승 추세다 보니까 예대 마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빚을 확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은행주들은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인식까지 들어가서면서 어떻게 보면 시티그룹이 모멘텀을 좀 줬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KB금융이라든지 대표 회사들을 좀 보시는 게 뭐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흐름 보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증권가에서는 조금 낮추는 그런 흐름도 네.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좀 최선호주를 본다. 은행주 중에서 좀 대장주로 그래도 봐야 되겠죠. 대장주는 저는 하나금융지주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 지금 KB금융을 뭐 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두 종목 정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하나금융지주는 35,000원대 지금 진입을 했는데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워낙 지금 주봉을 제가 차트를 한번 열어놨는데. 7주 연속 빠졌죠. 예. 7주 연속 빠진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뭐 이 예, 추락하는 모습인데 이게 여기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예.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뭐 49,000원, 45,000원 뭐 이때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물은 가장 언제부터 많이 나오냐면 42,000원대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쪽에 지금 계속 많이 걸려있는 매물들이 있죠. 그래서 42,000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올라가더라도 힘겹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42,000원 부근 가면 정리를 네. 하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31,000원이 깨지면 뭐 한 번 더 하락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 어쨌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5월 30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좀 대장주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진입한다면 목표가 42,000원서 손절라인은 3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나금융지주는 5%대 35,550원 흐름, KB금융은 4.6% 정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46,100원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